이기민 두 번의 경기에서 맞서요. 하광석 신동재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2017 롤드컵도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4강전 첫 번째 한국팀이 결승전으로 진출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국팀의 진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어제도 예상보다도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삼성 갤럭시가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더없이 즐거운 한국 팬 여러분들께는 네. 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이번 롤드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아, 스포츠비 게임즈 지금 TV 채널 시청 안내가 아, 하단에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저희 그 지역마다 네, 번호가 볼 수 있는 채널 번호가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티비 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신동지 대설. 네. 네, 이제 마지막 한국팀 올라가면 한국팀끼리 결승이거든요. 세계 대회에서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 한중을 네. 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뭔가 저 개인은 그냥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은 중국이 이겨도 상관없다.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네. 앰비션과 코어 네. JJ가 있는 네. 삼성이 좀 네.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코어 JJ랑도 생각해보니까 또 그 한솥밥을 먹었죠. 네. 미국에서 한 햄버거를 같이 먹었었죠. 네. 네. 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제가 리스펙트하는 그 동생 겸 선수인데 동생은 네. 왜 굴려요? 네. 정말 좋은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미끌미끌하게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동진 해설은 절대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위신에서 삼성 갤럭시가 우승으로 치렀기 때문에 아. 무조건적으로 삼성 갤럭시를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어제 경기에서 SK텔레콤 T1이 어느 정도 국제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SK텔레콤 T1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어떤 과정으로 쉽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네. 쉽게라는 그 예상은 어제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어였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게비즈 클로징이라고 뭐 유행하는 유행어가 진짜 네. 갈수록 그 격차가 줄었다는 게 느껴지지만은 승부의 세계에서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이제 승자로 우뚝 서냐인데 어쨌든 SKT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만들어간 전설을 본인들 역사를 좀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그렇게 많은 팬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2017 롤드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 내적인 자체에서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던 반면에 네. 갑작스럽게 다른 이제 특히나 중국 쪽에서 실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 자체는 재밌는데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7 롤드컵.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중계진들 입장에서는 네. 일본이 좀 내심 올라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그랬죠. 치열한 그런 네. 맛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상당히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좀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살아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기들 글로벌 쪽에서는 좀 어떠한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전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역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락사이거즈 원딜 상윤 권상윤입니다. 네, 자 오늘 상윤 선수와 박지선 통역사 우리 통수와 함께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선수 어제 첫 방송이었잖아요. 여기 2017 롤드컵 어땠습니까? 숙소 돌아가서 팀원들이 무슨 반응이 있던가요? 아 어제는 사실 휴가였어가지고 숙소 안 들어갔고요. 네. 네. 아 샜군요. 네. 네 쉬는 날에 일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쉬는 날에 나오게 네. 돼서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데 반대였었나요? 아 너무 좋아서. 네. 네. 오늘도 5경기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아 네. 아무래도 5경기까지 가면은 재미도 있고 네. 일도 오래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상현 선수 네. 혼자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표정이 싹 굳네요. 그렇습니다. 상현 선수 인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네. 방송도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통수는 정말 날로 갈수록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도 네. 네 정말 그렇죠. 무슨 컨셉인가요? 오늘요? 네. 오늘은 약간 화랑 느낌으로. 아, 화랑. 화랑. 아, 네. 생각지도 못했네요. 애쉬메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좀 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네. 네. 정말 상상도 못하. 그러니까 저는 그 네티. 네. 그죠. 네. 그쪽 계열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사윤 선수 화랑 드립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아, 네. 네.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신동진 해설도 사실 그 네. 상현 선수가 굉장히 또 친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모든 선수들의 형이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상현 선수랑은 그래도 또 네. 접점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같은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 뭐 이제 같은 감독님 밑에서도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 락사 선수들보다 더 친합니다. 자, 항상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지 선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적인 거랑 왜냐하면 그, 네. 다르잖아요. 그렇게 친하진 않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대놓고 말하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만 아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네. 그거 억울하네요. 뭐 그럼 저희가 상윤 선수 신동진 해설과의 그 친밀도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호호장전 선수한테는 뭐 리플래시하다 뭐 아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니, 살짝 그냥 네. 밥도 한번 먹었고 뭐 아~ 친한 척이나 한번 해주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 있죠. 이거 나오고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뭐 락타이거즈 숙소에도 들려갔고 네. 정말 이것저것 로비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 제가 진짜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내가 아니 네. 아니 방송 몇 년 하는데 지금 카메라 볼 줄도 모르고. 앞에 있는 선수요. 네. 아니 그만큼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아 네. 이게 좀. 혼란스럽네요. 아 자꾸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훅훅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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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신동진 해설이 상윤 선수에게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떠먹여야 되나요? 상윤 선수 그러면 오늘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삼성 3대 0 예상합니다. 삼성 3대 0. 근데 그 꿈은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렵거든요. 아. 네.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근데 3대 0이면 네. 왜 3대 0인지도 좀 더 물어보고. 네. 아니 저기요. 이게 그게 있어요. 신동진 씨. 그, 아니 이게 뭐냐면요. 많이 어색해요. 이게 아 그 형 동생 하던 사이니까 네. 이제 말을 걸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 저 그거 혹시 네. 아시나요? 저 지금 화면 가장 크게 나오는데 3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네, 오늘 상현 선수 그러면 네. 삼성 갤럭시 3대 0 압승을 예상하셨는데 뭐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번 경기 보면은 네. WE가 초반에 거의 많이 밀리는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초반이 좀 많이 약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 대비적인 면에서 삼성이 훨씬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롱주 때 보여준 우리도 초반에 무언가 할 수 있다. 지금은 롱주는 공수가 다 된다고 생각 아 롱주래 삼성은 네. 공수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는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롱주전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실력만 나오면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상윤 선수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고 굉장히 날카롭고 네. 그 말에 뼈가 있는 선수예요. 펀치라인 기가 막힌 네 그런 상윤 선수고 아 그 통수도 사실 이런 좀 분석적인 면에서 굉장히 글로벌적인 네 그런 내용들. 아 뭐 이거 괜찮았나요, 상윤 선수? 아 네 통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통수 이런 제일 마음에 네. 들어요. 네. 글로벌적인 반응들을 모두 받아보고 지금 섭렵하고 네. 있는 통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기가 막힌 그런 분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저의 예상은 네. 네, 아무래도 3대 1 삼성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럼 네. 통수는 그래도. 네, 우선 WE가 초반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향로 메타가 워낙 이제 원딜이 강한 팀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한다면 WE가 또 이제 삼성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한 세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과연 이 두 분의 예상대로 오늘 경기가 그렇게 흘러갈지 자, 오늘 이후에 그 분석과 더불어 인터뷰로 여러분 두 분의 많은 그런 멋진 활약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반적인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국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SK텔레콤 T1 그리고 삼성 갤럭시가 그 두 번째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네, 네 SKT가 먼저 올라가서 작년 결승전을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한번 맛부터 보자라는 느낌이라도 들듯 삼성을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 또한 이번 시즌은 느낌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SKT랑도 할만하거든요. 물론 이제 WE와 먼저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기량 자체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삼성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이제 올라가는 건 거의 당연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길었었던 2017 롤드컵이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고 자 이제 세미파이널 데이 두 번째 마지막 4강전이죠. 삼성 갤럭시와 팀 WE의 경기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전. 네. 과연 삼성 갤럭시가 LCK와
한국의 그 명예를 드높여줄 오늘 그 경기의 내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현장 상황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在自己的主场，我就觉得如果没有一支主场队进入决赛的话，我会觉得非常对不起这个主场的优势。我觉得还是有责任、有义务去进到这个决赛。 중국에 서니까 중국이 좀 더 유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차이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因为在中国，然后刚好S7，我们也算我们新的五个人第一次进入 S7，对我们来说意义挺大的，并且中国粉丝也特别为中国队呐喊，欢呼声更大，然后也让世界感受到中国粉丝的力量。 我们的终点不是上海，是北京。 네, 자 현재 상하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7 롤드컵 네, 스포티비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중국 오리엔탈 스포츠센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삼성 갤럭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과연 다섯 명이서 네. 네, LCK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어제 경기에 이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먼저 큐베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짜왕을 넘어서서 짜황이 됐고 네, 네 이제 뭐 정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큐베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큐베가 지난 롱주전에서도 사실은 그 공격전 차와도 같은 저도 쪽에다 칸을 오히려 상대로 버티고 네.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콘디랑 앰비션 혹은 하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외로 탑쪽 탱킹을 통해서 게임을 풀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바텀 쪽 네, 룰러 선수와 더불어서 아, 코우장전 선수도 굉장히 좀 멋진 모습들 오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는 바텀 듀오에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타릭에 대한 이해도 네. 진짜 양 바텀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선수까지 아,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차선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자, 하루 선수도 강조해서 뒤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삼성 갤럭시 선수들의 조화로운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SKT 경기만 하더라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 엔트리 활용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네. 피피불불불이 아니라 불불에서 피넛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승기를 결국 SKT가 붙였었고 또 그 선수가 잘하는 이제 이지렬뱅 같은 거를 좀 상대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어서 끌어낸 것도 굉장히 유효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W전에서도 저는 하루 선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대팀 팀 WE의 입장입니다. 팀 WE 957 콘디시의 미스틱 그리고 벤 선수 또는 제로 선수 자 오늘 아, 멋진 모습, 멋진 경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팀 W. 지금까지 올라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만 네. 현재 중국 내 그런 팀의 입지들 그리고 실력들과 수준이 굉장히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와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들 네,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중국 팀 중에 가장 이제 챔피언 컨셉을 잘 이해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빠른 메타로 상대를 몰아치고 포탑을 그런 철거해내는 속도 자체가 정말 빨랐었거든요. 뭐 제이스, 케이틀린 이런 챔피언을 워낙 잘 다루는 팀이다 보니까 진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성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벤 선수와 더불어 미스틱 선수 그리고 오늘 서버 선수로는 제로 선수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WE가 중국 팀이긴 하지만 사실은 멤버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7명 기준으로 한국인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참 한국의 위상을 저희가 다른 한편으로도 느낄 수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된 이상 기왕이면 오늘 삼성을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팀 W의 한국인 선수는 미스틱 선수와 제로 선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벤 선수도 네, 선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온무 코치도 있고요. 네. 오늘 주전으로 미스틱 선수와 벤 선수가 함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팀 W 대 삼성 갤럭시. 자, 오늘 양 팀의 또 경기에 들어가는 영상 굉장히 또 멋있더라고요. 네. 와. 부럽네요. 자, 안나가 저렇게 무서운 챔피언이 아닌데. 네. 네. 자, 룰러 선수와 더불어 아포실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들 4강전에 올라오는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현재 메타의 또 중심이 있는 티무라나 함정 카드 빼고는 네, 그런 챔피언들이 주로 나오면서 선수들과 멋지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갤럭시 대 팀 WE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된다면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인게임에서도 자신의 팀과 자신의 명예를 또 드럽혀줄 수 있는 네. 아, 그러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그런 위치,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양 팀 모두 목숨을 걸고 할 테고 이 과정 속에서 좀 멋있는 되게 드라마틱한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고 누구나 다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한 팀만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오늘 관문을 뛰어넘어야 되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 엔트리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팀 W 대 삼성갤럭시 삼성갤럭시 엔트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앰비션 크라운 룰러 코어 정전까지 오늘 하루 선수가 서브로 삼성갤럭시 오늘 멋진 경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강전에서 롱주게임을 상대로 3-0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또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삼성갤럭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삼성갤럭시의 압도적인 승리를 좀 지배적인 의견으로 좀 네.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은 영광과 커리어는 SKT가 가져간 게 맞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빛났던 삼성의 그 실력들과 결과들, 스토리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더 심했고 올해 다시 이제 최종 월드컵 우승까지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고 워낙 8강 모습 좋았었으니까 오늘 W 상대로 삼성 충분히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상대로 팀 W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97 콘디 씨의 그리고 미스틱 벤 선수까지 8강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화인을 상대로 3-2 마지막 경기까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팀 W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아슬아슬함 속에 계속해서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W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삼성이 긴장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 미스틱 선수의 캐리력도 캐리력이지만 957 선수가 또 요즘 힘들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콘디 또한 굉장히 중국 최고의 정글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삼성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팀의 좀 비교할 만한 인게임적인 지표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뭐 데미지 계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라 가지고 당장히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WE가 굉장히 그 원딜 중심의 메타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룰러 의존도가 높다 정도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구 네. 메타임에도 불구하고 두 팀의 그 유불리는 어느 정도 가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양팀 그 초반 데이터와 더불어서 골드위드 손해 관련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표 상황이거든요. 네. WE가 초반에 약간의 불안함 특히 15분 골드 차이 면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본 평균이 많다라는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그 이후의 게임을 끌고 가는 능력이 WE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예, 양팀의 자세한 지표에서 의미 있는 거는 잠시 후에 팀별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는 삼성갤럭시가 선취 점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W를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팀 W의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은 중후반 운영 그리고 그 한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점적인 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평균 경기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의외죠. 원딜 중심 그리고 뭐 들어눕는다 이런 이미지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불타는 향로라는 아이템 자체가 원딜을 믿고 눕는 게 아니라 네. 그 원딜이 캐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르게 당겨오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좋은 지표 보여주고 있는 키플레이어인 미스틱을 중심으로 WE는 확실한 바텀 캐리 라인을 단단하게 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전 세계 모두 특히 삼성 입장에서 좀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후보 중후반부에 또 어느 정도 중점을 둔 팀이기 때문에 그 발음 획득률 그 성공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현재 팀 W가 1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삼성 갤럭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역시나 미스틱 선수죠. 네, 원딜러서 굉장히 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삼성 갤럭시가 좀 어떤 식으로 나 견제를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삼성 갤럭시는
역시나 더 중후반부에 좀 강력한 그런 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나 큐베 선수가 갱킹을 안 받고도 굉장히 라인전을 잘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만약에 큐베를 또 봐준다면 그리고 봐주지 않더라도 또 잘할 텐데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리고 큐베 선수가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그리고 크라운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뭐 리산드라 플레이라던가 미드정글 듀오가 함께 바텀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회전력 있는 플레이가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플레이를 또 보여줄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바탕으로 롱주 게임의 경기에서 3-0이라는 압승을 보여준 삼성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SK텔레콤 T1 네. 네. 피넛 선수와 더불어서 뱅 선수의 그런 부활까지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 갤럭시 크라운 선수의 그런 부활들 이미 했고 오늘은 활약을 보여줄 차례겠죠. 네, 그게 이어지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갤럭시와 팀 WE 자 전반적인 그런 지표와 더불어서 매치 포인트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양 팀의 지금 뱀픽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양 팀의 그 관전 포인트 어떤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탑라인이 좀 핫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인 네. 탑솔로들이 노골적으로 딜러보다는 탱커를 선호하는 면모를 좀 꾸준히 보여줬었고 네. 그래서 고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있었던 뭐 MSI 당시만 하더라도 고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 가지의 뭐 무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국 탑라이너들이 정규 시즌 데이터도 없던 나르 같은 걸 꺼내가지고 네. 게임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적인 무기에 대해서 삼성이 어떻게 잘 받쳐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큐베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엄청 가요. 더 공격적인 플레이 혹은 수비적인 플레이 가성비가 좋은 정글러다. 강승현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 능력치를 오늘 여실히 좀 드러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과해지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 그럼 좀 과한 안정적 믿음이 생기는 큐베 선수 오늘 구호철 선수와의 그 탑라인적인 상대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기대될 포인트는 역시나 바텀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바텀이 항상 핫한 곳이고 얼마만큼 또 나머지 라인이 개입을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게임 템포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최근 경기를 대부분 보면 미드라이너들이 굉장히 로밍을 많이 다녀요. 로밍을 많이 다니면서 바텀까지 엄청난 속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잘하는 게 WE였거든요. 그리고 삼성 또한 최근에 뭐 리산드라 그런 플레이 뭐 말자라던가 굉장히 미드에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드 정글 싸움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 갤럭시의 팀 WE 언급했었던 탑 라인과 바텀 라인을 제외하더라도 미드와 정글 뭐 어느 라인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경기니까요. 그런 자리이고 그런 무대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어서 결승전까지 결승전에 올라가는 팀은 어떤 팀이 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양 팀의 현재 준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 코호장전 선수의 모습인데 코호장전 선수가 이 향로 메타에서 또 오늘 어떠한 그런 챔피언 적응력을 또 보여줄지도 오늘 상당히 좀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 네. 룰루 선수 역시 네, 향로 메타에서 그 가장 최근에 또 1위를 찍었잖아요. 네, 1위를 찍고 올라간 것 대비 초반 경기력이 안 좋아서 우려가 있었는데 네. 롱주전 등을 거치면서 룰러의 폼에 대해서 왜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했었는지가 좀 다시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명백히 삼성의 현재 제일 좀 위험하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말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크라운 선수를 꼽고 있어요. 네, 8강전에서 좀 부활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은 미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원딜 캐리 메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8강 이후로 어느 라인이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미드 정글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 바텀 라인이 흥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또 바텀 라인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도 미드와 정글의 주도권이다 보니까는 크라운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삼성에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 메타에서는 정글러가 무조건 탑을 한번 들려주는 게 거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더하기 뺏셈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 산수에서 그렇죠. 그런 더하기 같은 느낌이죠. 탑을 한번 들리는 그런 느낌. 항상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게 되었죠.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미드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 미드 정글 싸움이 진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바텀까지 연결이 되어서 바텀 라이너들이 압박을 받다 보니 그 향로 타이밍이 좀 엇나갈 때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럼 향로가 먼저 나온 팀이 자연스럽게 바텀 포탑을 밀어내면서 또 그런 포탑 철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그런 골드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 팀의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두 팀이 모두 다 중후반부 운영에 대한 그런 한타에 대한
유명세가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이미지를 이미지와는 좀 반대로 좀 빠른 그런 공격 깜짝 전략 같은 것들도 오늘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이 초반 그 앞선 세트에서는 저는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한번 펼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수전에서도 네. 쉔탈리아 기준의 어떤 기동전 조합, 기존의 삼성의 색깔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합은 너무너무나도 그 훌륭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네. W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그냥 부수는 용으로도 그런 조합이 사용될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의 어떤 스타일 변화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앰비션 보여줘야죠.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앰비션 선수가 보여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롤드컵의 테마의 레전드 네버 다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SKT, 특히 이제 페이커 선수를 대입을 하고 있지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레전드가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앰비션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초창기부터 신동진이 현역일 때부터 그 이었던 현역 그 선수 생활 그 당시에도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네. 앰비션 선수의 선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룰러 선수가 화면에 비춰졌을 때 지금 관중 내에서 엄청난 함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게 사실 뭐 내부에서는 어떤 화면을 비춰주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 중국 현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함성 소리가 나를 위한 함성 소리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굉장히 함성 소리 때문에 주눅 드는 순간부터 게임이 말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룰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저 함성은 분명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룰러 선수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아이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팀 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가 영어로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네. 우리는 함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양팀의 맨픽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팀 W 대 삼성 갤럭시 첫 번째 세트 양팀의 뱀픽 상황입니다. 첫 번째 선픽 팀 W입니다. 네, WA가 블루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주안이를 열어두고 본인들이 가족이 위한 그러니까 앰비션에게 어쨌든 세주안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롱주가 확인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도를 그려봤었는데 세주안을 본인들이 베네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트리스타나가 아직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블루와 잔나가 벤 네. 어느 정도의 형로 서포트를 벤을 해주는 양팀이 되겠네요. 오, 그리고 맨 이러면은 자야가 자야라칸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게 네. 네. 어쨌든 블루에서는 한 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야가 예, 그러니까 라칸 먼저? 글쎄요? 와 조금은 예상과는 좀 다른 그런 픽을 네. 선픽으로 가져갔습니다. 팀 W 라칸. 자, 이렇게 되면 삼성 갤럭시 여기서 네. 좀 고민이 되겠죠. 자야를 가져가서 자야라칸을 안 주느냐 네. 아니면 자야라칸을 주더라도 뭐 트리스타나라던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인데 자르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죠. 워낙에 중국 정글러들이 자르반을 잘 다루는 데다가 자르반 플러스 럼블 조합을 너무 잘 쓰거든요. 맞습니다. 오,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야를 W에게 허용하는 거는 좀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승부수 거나요? 할 수 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야 라칸을 주고 트리스타나를 가져오겠다. 확실히 이번 롤드컵에서 트리스타나가 중요 승리 포인트가 됐었던 전 경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삼성이 8강에서 보여준 가장 위력적인 무기였고 저조차도 정말 놀랐던 거는 네. 코어장전의 탈의계 숙련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후반 한타뿐 아니라 라인전 단계부터 스킬샷이나 갱 회피 등등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줬던 그 코어장전의 탈의기 네. 지금 룰루 잔나가 거의 고정밴이다시피 한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야 라칸 열어주더라도 나중에 라칸의 이니시 탈입으로 살리면서 버틸 수 있다. 네. 삼성은 좀 그런 그림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연결이 되는 게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바텀 듀오 입장에서는 네. 미드 정글 싸움이 이긴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이브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이브 상황에서 탈입이 갖는 그런 무적 효율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큰 그림까지 아무래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타이밍 자체만 상당히 좀 잘 맞춰준다면 정말 그 더하는 네. 그런 상황을 네.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타릭 나오네요. 이게 삼성의 지금 가장 큰 무기예요. 맞습니다. 네. 타릭이 진짜 너무 애매하고 주도적인 플레이를 못하다가 터지는 경기를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타릭은 좀 티어를 어디다 놓고 평가해야 될지는 물음표가 찍힌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호상전의 탈의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훌륭했었던 선 예는 미스피치 게이밍에서 보여준 바가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좀 네. 그런 모습들 오늘 코호정전 선수의 탈의에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지. 네, 이거 트리 탈의까지 가져갔고 미들 제이스까지 좀 경계를 해서 배내놓은 상황이면은
1세트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선수 탈리아 다시 한번 뽑으면서 네. 가능하다면 쉔탈리아까지도 좀 노려보는 픽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르 정도는 이 타이밍에 밴을 해두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좀 변수 하나가 제거되는 게 아닌가 싶을게요. 네. 아니면은 탑을 마지막 픽으로 돌리고 말씀하신 그 탈리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탑은 카운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1대1 구도만 만들어놓고 이제 미드와 바텀에서 네. 이제 허리와 아랫라인에서 계속 싸움만 열기만 하면 삼성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트리스타나 타릭이 푸시만 할 수 있으면 진짜 네. 삼성이 원하는 구도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나르벨. 그래서 자 이번 삼성 갤럭시의 두 번째 페이지 네. 3픽 과연 어떠한 챔피언 선택할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신디라 혹은 탈리아 같은 그나마 삼성 걸타는 그렇죠. 픽 이렇게 먼저 뽑아놓고 탑에서 여차하면은 이거는 큐베 선수 역시 카밀 다시 뽑을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공격적으로. 네. 왜냐면 그 정도로 타릭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그 바텀 라인이 워낙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카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어제 확인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과연 팀 W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쉔. 쉔과 코르키 마지막에 또 좀 보여줬었던 그 정도로 좀 지키면서도 본인들이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게 광역기나 뭔가 한방 위주로 풀어 나갔을 때는 타릭에게 좀 봉쇄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안정적인 딜러가 W에게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 선수가 지금까지 롤드컷에 가장 많이 보여준 챔피언이 말씀하신 코르키거든요. 네. 자 과연 팀 W의 실 선수의 픽은 어떠한 픽이 될 수 있을지 탈리아가 나온 상태 속에서 이후에 고르는 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고민이 되는 팀W에게 아 이건 라인전을 확실하게 카운터 침과 동시에 최대 시너지를 올리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러면 더더욱 네. 저는 카밀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사딘이라는 변수를 픽을 했습니다. 팀 W 캐넨 아. 자 삼성갤럭시 캐넨 라인전과 네, 동시에 한타까지 구도를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조합 시너지는 정말 잘 짜놨어요. 이제 무적 받으면서 자르반 들어가고 그 안에 캐넨이 한 번에만 들어간다. 그리고 연계적인 그런 상대가 저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와, 삼성이 진짜 한타 포지션 한타와 라인전을 동시에 가져가는 조합을 굉장히 잘 짜 왔네요. 반면에 분명히 삼성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카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역시 이제 스플레이 주도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캐넨이 라인전에서 쉔을 많이 괴롭힐 수 있다 한들 그것도 어느 정도 한 개가 있고 최근에 이제 AP 캐넨이 조금 더 대세기 때문에 네. 상대가 쉔 카사딘을 들고 트라인 푸시를 들어갔을 때 사실 탈리아 캐넨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카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은 삼성이 그 선택을 안 할 때 당연히 이유가 있죠. 신동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타 때의 시너지와 파괴력을 라인전부터 그대로 그냥 이어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더 삼성이 빠른 템포로 라인전 미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한타까지 해서 게임을 끝내야지 안 그러면은 점점 좀 W의 운영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초반에 강하게 가려면 라인전을 강하게 하고 후반 한타를 강하게 가려면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버텨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삼성 갤럭시는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어느 정도 자신들의 힘을 좀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픽들 선택한 그런 삼성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팀 W의 카사딘, CS 선수의 카사딘이 어떠한 그런 변수를 낳게 될지가 상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박광석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초반 라인전이 안 터지면 WE 쪽이 유리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합 한타로 넘어가면 당연히 W가 불리한 건 맞지만 안 해주면 되거든요. 한타 싸움을 네. 한타 싸움 안 해주고 스플릿 그 이후엔 당연히 카사딘, 쉔 함께 성장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되는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삼성 갤럭시 대 팀 WE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방문 양 팀의 그 첫 번째 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상단의 레드가 삼성 갤럭시 하단의 블루 팀 W 첫 번째 뭉쳐서 인베이드로 상대방 정글 쪽으로 들어가는 팀 W의 모습입니다. 네. 바텀 구도만 놓고 본다면은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어요. 삼성 그러니까 자야를 본인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너희 미스틱 자야
시즌 루스트고 잘하는 거 알아. 자열 약간 신현이 좋은 것도 아는데 우리는 지금 트리스타나 타릭이 현재 룰루 잔나가 없는 상태에서 최강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 네. 삼성은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후 뱀픽 양사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삼성이 이거를 바텀 중심으로 이긴다면은 자야의 뱀카드를 아예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고 네. 만약에 그걸 못 막는다라고 하면 사실 뱀픽부터 삼성이 굉장히 많이 말립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삼성이 원하는 건 1렙 구도부터 이미 어느 정도 네. 자, 여기서 만났는데요. 자, 콘디 선제 차량 좀 깨끗하게 이거는 숫자가 차이가 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엠비션, 자, 엠비션, 아~ 엠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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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퍼스트 블러드를 팀 W가 퍼스트 블러드를 이겨갑니다. 이거는 팀 W의 템포를 삼성이 놓쳤네요. 위쪽에 그 W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빠르게까지 바텀에 다 회전하면서 올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위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탈리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싸움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삼성이 했었는데 아, 또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 네. 순간적으로 콘디가 당황하지 않고 몸통 박치기를 너무 잘 썼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시작 2분 이전에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간 팀 W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굉장히 초반부터 인베이드에서 이득을 얻어낸 팀 W인데 네. 이것은 어느 정도 스노우볼링으로 팀 W가 이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차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탑일 것 같은 게 지금 고치리 1레벨에 도발도 찍은 거를 본인들이 이제 인베이드 한 게 확인도 했었고 네. 큐베 선수가 그러면 살살 CS면 CS 뭐 테라 압박도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분명히 탑에서 정글끼리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선 자체가 그렇죠. 자르바 일단 아래로 뛰고 이러면 그라가스가 먼저 탑질을 타이밍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크베가 어떻게 흘려주면서도 견제를 이어가냐 이게 삼성에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엠비션은 일단 탑을 포기를 했어요. 네, 탑이 전멸이 없으니까. 네, 네, 포기를 한 동선이고 진짜 엠비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하기보다 일단 먼저 파밍을 해서 우리 라이너들이 버텨줘. 이게 사실 기본적인 삼성의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정도 손해 정도까지는 삼성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범주 내일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픽에 대한 그 의미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나가려는 듯한 삼성 갤럭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일단은 A루트보다는 B루트 정도로 삼성 갤럭시 네, 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네요. 콘디의 움직임이 지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골렘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수정초도 있었기 때문에 콘디 네. 입장에서 골렘 먹다가 귀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대로 케넨의 귀를 한번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르바는 이거는 절대 올 수 없는 타이밍이라는 걸 콘디가 알고 있어요. 선택권은 콘디에게 있습니다. 그 허점을 좀 찔를 수 있을까? 자, 바텀 쪽은 상당히 깊게 압박을 네. 넣어주고 있는 삼성 갤럭시입니다. 근데 지금 큐베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죠. 수정초가 없다와 이제 아무래도 밑에 쪽 위치가 이미 비었고 거기다가 바위계까지 없다. 이러면 충분히 탑 쪽에 아직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바위계는 그라가스가 먹었는데 두꺼비 사냥을 안 하고 있네. 이거 우리 쪽 정글에 들어와서 뒤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큐베 의식하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 이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바텀 쪽에서 딜교환 벌어집니다. 강하게 딜교환. 자, 룰러 차리 많이 갔었죠. 아까 로켓 점프에 네, 회복을 썼거든요. 자, 자, 룰러가 여기까지. 자, 상당히 좀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만 잡히지는 않은 상태의 삼성 갤럭시입니다. 어쨌든 한 번 킬만 허용하지 않으면 조합망패 힘으로 유지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위험한 건 벤이 점화가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회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전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우려가 보였네요. 걸렸어요. 네, 저는 있는 삼성 갤럭시의 앰비션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점화 도는 타이밍인데 자라반의 위치가 네, 저쪽에 있다라는 건 동선이 자연스럽게 대충 칼날불이 늑대 이후에 바텀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후에 움직이면 어느 정도 간파당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앰비션 선수. 네. 근데 이거는 삼성 바텀이 무조건 사리는 타이밍이 맞아요. 자르반이 위쪽으로 한번 더 찔렀는데 불구하고 두꺼비 쪽에 여전히 그라가스가 안 보였고 이거는 바텀 라인갱도 올 수 있구나. 삼성도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먹으면서 점화로 인한 팀만 활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앰비션이 자 비드 철 들어왔습니다. 지갑병자 한번 끌어냈고 자 시야 속에 시야 절반이야. 시야. 자 앰비션 기창 전멸 받았습니다. 자 크라우넨. 자 순간이동이 더 빠르죠 W가. 자 전멸 교환 순간이동 교환까지. 네 이러면은 쉔이 좀 집에서 네. 순간이동을 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 입장에서는 큐베 선수가 조금 웨이브를 이득을 보는 거고 네. 대신에 크라운 선수가 전멸이 빠진 것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 카사디는 어차피 0레벨을 찍으면 이제 생존 플러스 갱홍이 워낙 좋은 편이라서 맞습니다. 이러면 탈리아가 좀 아파가 죽겠죠. 네, 콘디는 전멸이 남아있고 고치리 6레벨 찍는 타이밍 네. 세이브용이 아니라 카사딘 그라가스랑 같이 크라운을 덮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크라운의 폼이 좋구나 꾸나 상관없이 그걸 사실 막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앰비션이 됐든 아니면 뭐 포장전이 됐든 큐베가 됐든 크라운에 대한 커버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려면 결국 또 큐베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큐베가 강하게 쉔을 압박을 해주면서 체력 공급을 깎아줘야, 그쵸? 아니면 가더라도 라인을 뭐 한 웨이브 두 웨이브 이상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그래야 아무래도 저런 전멸이 사용된 거에 대한 그런 충분한 피드백이 되겠죠. 네. 전멸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요구가 되는 삼성 갤럭시의 초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앰비션. 아, 탑 쪽에서 해주는 이득을 만들어냈으면 그 초반에 약간의 좀 그 손해들. 네. 삼성 갤럭시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초반의 네. 삼성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경기 흐름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린 건 아니지만 오, 좀 실수도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쏠린 건 아니긴 한데 삼성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흐름이 나쁠만한 네.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빅단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라인에서 뭐 완전히 우위를 점하는 건 어렵더라도 네. 최소 반 이상은 유지를 하면서 타이밍을 누리려고 했던 게 그렇죠. 여러 가지 게임 내의 상황 때문에 다 꼬였어요. 맞습니다. 자르반도 날카로움을 못 보여줬고 탈리아도 라인을 밀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한 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캐넨도 사실 생성대로 그렇게 이득 많이 봤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네. 이건 확실하게 좀 W의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미드 주도권 차이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서 기세 싸움을 해서 완전 밀릴 수밖에 네, 이거 못 나가요, 크라운이. 네. 그럼 탈리아 나가면은 있겠죠? 아, 회복까지. 콘디가 이걸 또... 아, 출총을 한번 던졌고 크라운 선수는 그에 맞대응해서 스펠을 사용했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지금 사소한 그런 손해를 계속적으로 입고 있는 삼성 갤럭시인데요. 네, 네, 이게 좀 스노볼이 크게 굴러가는 게 미드가 갇히게 되니까 네. 오히려 밀고 있던 미스틱 밴의 바텀 라인이 본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드래곤 쪽까지 시야를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삼성 바텀 위험해집니다. 자, 바텀 쪽, 바텀 쪽. 자, 룰러 선수. 그리고 시간 뒤에 있으면서 콘트롤 폭발. 자, 뒤쪽으로 물려 일단 네. 살아 돌아갑니다. 이게 일단 살아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포장된 스펠이 다 빠졌다? 다음에는 쉔 들고 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적으로 이걸 얼마나 잘 흘릴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는데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스펠을 모두 다 사용한 코우장전 선수. 자, 그 틈에 앰비션 선수 상대방의 블루를 가져가는 데 성공. 그렇... 콘디 선수 역시나 블루 카운터 정글을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앰비션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건 어차피 바텀 쪽에서 싸우면 쉔 넘어오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 탑 쪽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대처를 잘해야 돼요. 상대가 무리하게 다이브를 하려고 할 때 무리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 커버를 잘해줘야 아, 됩니다. 타워가 대포턴이거든요. 아예 뒤쪽으로 물러나는 선택. 다음 웨이브 대포예요. 캐넨 순간도 네 있고 네. 그 이상으로는 지금 W가 반응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바텀 쪽 체력이 포탑 체력이 상당히 좀 많이 깎여있는데 자, 그리고 이번 웨이브는 어느 정도 삼성 갤럭시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자르반 움직임을 보고 네. 한번 W가 뒤로 빠진 거지 저 다음 정보까지 캐면서 본인들이 언제든 다시 한번 바텀 마무리에 힘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W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삼성이 잘 막았던 게 아니라 W가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맞습니다. 자르반이 위쪽 동선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타오라그로 밀려났고 어느 정도 길교환 삼성의 바텀 듀오는 라인이 박히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든 몸으로 최대한 비비면서 걸쳐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큐베 또한 라인을 강하게 압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현재 그 초반의 전반적인 상황은 팀 W가 가장 초반 인베드에서 얻은 이득을 잘 굴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앰비션이 위드 한번 슬쩍 굴려보는데 바텀 선수 늦게 한번 얻습니다. 눌러서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아, 도마 빠졌네요. 아, 바텀 쪽 압박이 상당히 좀 거센데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체력 유지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웃는 건 W일 수밖에 없죠. 네, 언제든지 앰비션. 바텀 다이브를 하기도 쉽고 카사딘과 쉔 네. 모두 넘어올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미.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삼성이 수비적인 형태를 취한다라는 근거하에 그 뒤부터 W가 삼성의 그 모든 수를 읽을 수 있는 시야장악 기반의 플레이를 준 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미 3분 전부터 팀 W의 실탄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방아쇠 당기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전을 본인들이 끝내놨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삼성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앰비션이 파밍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냥 라인 커버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위쪽으로 칼날부리 쪽으로 갔으면 진짜 네. 게임이 크게 터질 수 있었는데 라인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서 미드 밀어주고 바텀 밀어주고 네. 이런 플레이 자체는 좋았죠. 이거 그대로 바텀 가는 삼성 이러면은
자르반도 탑이고 바텀에서 어차피 못 잡으면 이거 밀리거든요. 네. 아 이거는 귀한 타이밍을 W가 한 번 더 꼬아서 가져가서 비어있는 그 순간에 팀 W가 11분 네. 네, 제대로 첫 번째 포타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좀 아쉽게 됐는데요, 삼성 갤럭시. 그렇죠. 퍼스트 블러드 첫 번째 포타 전부 다 뺏겼습니다. 네. 탑 바텀이 동시에 귀환을 해가지고 바텀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탑을 보인들이 그럼 먼저 좀 주도권 잡고 가져가려나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네. 바텀은 그라가스 때문에 역으로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오래 못 싸워요, 지금 삼성은. 결국엔 초반 운영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삼성 갤럭시. 그렇죠. 향로 11분 30초. 아,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제는 바텀 쪽 2대2 라인전조차 아예 안 될 상대라 네. 네. 나머지 라인 주도권도 없는 상황이어서 쉔도 뭐 지금 CS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 갤럭시가 누울 만한 그런 좀 공간이 남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작은 손해들이 누적되고 주도권을 뺏긴 건 있지만은 삼성도 피를 아주 크게 흘리질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면서 성장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전에서의 합류나 스킬샷 이런 걸로 좀 변수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네요. 아, 이거 큐베 체력 상황이 많이 없는데요. 체력이 아 이거는 자, 카사디 기다리고 있다. 이 맞습니다. 큐베를 그대로 잡아냅니다. 팀 W 한 번 더 탈리아가 바텀 살짝 무빙하는 그 타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3루를 성공시킵니다. 자 그렇죠. 결국에는 캐스커 네. 하나를 더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 W. 와 W 너무 잘하는데요 초반? 아 그 카사딘 픽이 정말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라인전도 라인전이고 시에가 이런 식으로 로밍을 가져다 보니까 네. 케넨이 지금 완전 힘을 잃었습니다. 어 이거 와드의 시야는 확인이 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왜냐면 그렇죠. 카사딘이 아이의 빈틈없이 빠르게 탑을 갔기 때문에 네. 보고 도망갈 때는 이미 고7에 도발에 당한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위로 가든 앞 아래로 가든 네, 도망칠 길은 없었던 큐베 선수. 자 결국에는 초반부터 팀 W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 네.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큐베의 궁극기가 소모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일어나는 소규모 교전에서도 안 됩니다. 네. 아. 발 묶어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이번에 그렇죠. 미드 1차 포탑도 상대전 체력에 깎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포장전 선수도 커버 플레이. 그러니까 카사딘 픽 자체도 굉장히 좀 도박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아까 미드의 갱킹을 와서 오히려 크라운의 전멸을 소진시키고 거기서부터 굴린 스노블 그러니까 운영적인 차원에서 W 플레이가 이번 경기는 진짜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W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네, 지금 입지를 더욱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암살자라는 챔피언 자체가 극후반에는 조금 약해진다 이런 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중반 타이밍에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반 타이밍을 WE가 지금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네.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래도 이번에 바텀 쪽 첫 번째 포탑에 대한 삼성 갤럭시가 좀 강한 네.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고7의 앰비션까지 확인을 했고 네. 이번에 탑은 걸 수밖에 없는 한 번 정도. 그렇죠. 바텀 탈리아가 슬쩍 무빙을 하면서 2차 압박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7이 무리만 안 하면은 콘디 커버에서 막힐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돼요.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탈리아 오면 이거 충분히 가능성 볼 수 있습니다. 자, 콘디와 고우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몰아붙습니다. 삼성 갤럭시. 자, 네 명까지 왔어요. 카사딘 오기 전에 최대한 압박해주면서 네. 아, 웨이브 네. 커요. 웨이브 커요. 자, 술통 던지겠죠, 콘디가. 자, 탑 1차 포탑 교환됐고요. 자, 바텀 2차 포탑. 네, 바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하필 또 웨이브가 좀 뭉쳐있어서. 오! 오! 자, 큐베! 큐베가! 자, 이제 맞아내고. 큐베 위험해요, 큐베 위험해요. 와, 무기! 무기! 기쁨이. 큐베 아까 전멸 아꼈어요, 전멸 아꼈어요? 자, 카사딘이 뒤쪽 큐베를 뒤로 바짝 쫓는데요, 여기서. 아, 큐베는 결국에 잡힙니다. 이거 좀 큰 게. 큐베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와중에 만약에 삼성이 드래곤이 아니라 바텀을 그대로 미는 선택을 했다면 대박이 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이 바텀 이거 못 밀 것 같아요. 빠져라는 콜을 한 다음에 이 플레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큐베가 전사한 동안 용 가져간 거는 큰 이득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손해예요.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잡았으면 더더욱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큐베 2데스에 네. 네. 근데 방금도 큐베가 그거를 문개 실수라기보다는 네. 순간 이동을 과감하고 빠른 타임에 쓴 시의 슈퍼플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큐베는 자해를 잡는 건 당연히 무리고 거기서 쉔동이라도 뽑아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본인 전멸 남아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죠. 카사딘이 합류가 변수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킬스코 3대 0 팀 WE가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그 맵 컨트롤권을 지니고 있는 주도권을 네. 지니고 있는 팀 W가 되겠습니다. 전력 못 가져가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게 지금 바텀 라인 미스틱이 그만큼 밀었어요. 그 시간 네. 동안에 거의 뭐 승리에 근접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팀 W가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간에 세이니 씨 그랑모드 딥 버티나요? 타링이 터지나요? 와, 얘가 마무리해줬습니다. 와, 더블리 진짜 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틱이 이미 먼저 합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 미드 포탑도 위험하거든요. 자, 미드 1타 아... 포탑의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절반까지 깎아 레너드에 성공합니다. 팀 W. 네, 이러면 이 시간만큼 캐넨보다 쉔이 잘 크고 미스틱이 먼저 밀었기 때문에 룰러보다 잘 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양 팀의 글로벌 골드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4천 골드 격차를 버려놓은 데 성공하는 팀 W가 되겠고요. 결국 상대를 불러냄으로써 웨이브 관리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 W 이 상황이고 네. 거의 다 전령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드를 기점으로 누워야 되는 삼성인데 굉장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라카니시 대응 불가. 와, 그 이미 처리 많이 깎였고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만 뒤에 선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스펠을 해보고 두 개를 썼는데 전사. 그렇죠. 최악인 거는 말씀하신 스펠을 썼다라는 거. 결국 또 크라운은 쫓아다니는 플레이밖에 할 수 없고 사이드 주도권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못 네. 나가요. 카사딘이 케넨도 때려잡고 그쵸. 탈리아도 때려잡을 수 있어서 아 이거 자르바리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감독이 큐백! 여기서! 아! 큐백! 시에! 아 오늘 시에가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전멸까지 활용해 주면서 상대의 평타 미스를 유도를 만들어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큐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큐베가 네. 와, 그림 만드나 싶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큐베도 날카로웠던 게 그 와중에 평타 스택을 쌓아놨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아. 균열 이동을 피하면서 문제는 이게 안 되네요. 아슬아슬하게 결국 캠페인 때 말씀드렸던 삼성 스플릿 주도권이 없는 선택을 캐넨에 가져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가면 갈수록 굉장히 운동에서 어려울 거다. 근데 게임이 이미 어려워서 이거는 진짜 뭐 기적의 오브젝트 한타 이런 게 아니면은 WE가 이대로 그대로 운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게임 승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었던 그런 것들도 팀 W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타가 참 잡기가 어려운 게 상대의 정글러는 들어갔고 이거 MP션 위험하세요. 반격이 안 돼요. 반격이 안 돼요. 이거밖에 못해요. 아. 빠지면 MP션 와 미스틱 아 끔찍해요. 많이 빠지니까 MP션 전선 이탈입니다. 이게 이니시에이팅을 저런 식으로 열어도 결국 그라가스가 보여준 것처럼 소통 폭발로 뒷라인을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탈리아가 성장을 잘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합류를 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보니까는 들어맞죠. 그래서 카사딘 자 우리 잘 카사딘 넘어왔어요. 아 네. 여기서 캐넨 큐베에서 한 번 더 잡히고 2차 포탑 쪽에 협곡이 전력이 부딪힙니다. 자약 뺐다라고 네.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 방금은 또 플레이가 돋보였던 게 전령을 뽑아서 미드의 시선을 잡아놓고 네. 보치를 넘어가면서 시야와 함께 네. 자, 앰비션 위험해. 앰비션 위험합니다. 건졌고요. 자 뒤쪽으로 쫓아가면서 반격할 수 없듯이 길이 안 나와요 삼성이. 자 그럼 뒤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합니다. 앰비션 이렇게 체력 다 깎이면 미드도 위험해지죠. 자 그래서 먼저 포장전과 룰러가 대기 중 나중 포장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자 웨이브를 먼저 지어냈습니다만 발로 차로 무너지는 상태. 네. 자, 결국에 미드 1차 포탑까지 밀어내는 팀 W가 됐습니다. 카자딘과 캐넨의 멋진 그 1대1 대결에서 서로 전멸을 그 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큐베가 전멸을 썼었기 때문에 당연히 쉔 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쉔 먼저 덮고 타이밍 맞춰서 피할 수 없죠. 아. 이거는 깔끔. 와 오. W 장난 아닌데 진짜 장전되어 있었던 탄환이 쉔이었었네요. 네.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쉔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큐베 선수는 후픽을 한 건데 라인전도 찍어 누르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미드 암살자와 사용을 한다? 거기다 자연스럽게 바텀까지 압박을 잡는다?
아, 삼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쉔에 대한 좀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담감과 더불어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 네. 갤럭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었던, 그러니까 이런 경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CW 지금 운영이 잘해요. 네, 삼성 갤럭시의 상대로 확실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요. 네, 그 운영이라는 게 본인들이 많이 유리한 상태에서 단순히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이런 플레이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거를 끊임없이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딱 결과만 보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완전히 뱀픽에서부터 WE가 이긴 게임이거나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화사딘 하나 때문에 탈리아 봉쇄되고 그게 캐네네임 빠지는 것까지 연결되고 바텀도 치고 못 나가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운영 자체에 좀 빈틈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 W 지금 후반에서부터 21분까지의 경기. 정말 사소한 그런 실수 자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고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앰비션 빠져나갈 수 있나요? 여기서 탈이 쓰면은 다음에 막을 앰비션, 방법이 없어요. 앰비션! 957! 우주의 강의도 빠졌습니다. 우주의 강의를 먼저 누르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소상진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957 네. 오히려 과감하게 전멸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스킬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W는 반대쪽에서 카사딘을 터트려요. 관리할 때 타릭은 정말 좀 난감하죠. 네, 공격할 타이밍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결국엔 앰비션 잡고 정글 없으니까 팀 W 바로 시도. 바로 택팀열 1의 팀입니다, 팀 W. 이거 압승인데요, 1세트. 하나의 더 바른 결기품을 챙겨갑니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1렙의 변수를 안 당했더라면 네. 바텀 라인전을 어떻게 리드를 해보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래 삼성이 원했던 건 바텀 주도권 잡고 그런 플레이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실수였어요. 네, 네. 실수였네요. 라칸도 저 뒤로 돌아가고 완전 실수였거든요. 네. 장면에서 나왔었던 거는 삼성 갤럭시의 손실이었습니다. 네. 그냥 눌러야 돼? 아니야, 누르면 다음에 힘이 없어! 누르는데 전멸로 957의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그렇죠. 957의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좋죠. 잘 버텨주고 있고 큐베 상대로 크게 밀리지도 않았으며 쉔 궁극기도 정말 잘 활용해주고 도발 또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기울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팀 W 쪽으로요. 많이 기울었어요. 각도가 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울었고 네. 그렇죠. 승현에서 딱 언급해서 그 포인트가 심했던 것 같아요. 1레벨 사고 상대가 우리의 레드 쪽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진격해서 잡아놓으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삼성의 허를 찌는 그 플레이 하나가 네. 자르반이 탈리아와 함께 초반에 미드 정글 싸움에서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캐닝도 애매하고 바텀도 힘들어지고 결국 모든 스노우볼이 다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5분 전에 이뤄진 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스노우볼링을 굴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 단순하게 첫 번째 그 킬 자체에 대한 이득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스노우볼링 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것을 팀 W가 굉장히 잘 살려냈습니다. 향로 메타에서 네. 저 정도 킬 차이 의미 없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 경기만큼 W에서 완벽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분 현재 킬스코어 7-0 거의 압도적으로 퍼펙트 게임에 네. 가까운 팀 W의 격차로 네,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점 미드에서 강제로 걸어야 돼요. 탑 2차 쉔이 공짜로 맞고요. 이거 막으려고 캐넨 오면은 쉔 덮으면서 캐넨 또 죽습니다. 맞습니다. 카사딘도 스킬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서 네, 2차 공짜로 먹었고 이제 바텀 라인에서도 전사자 나오기 쉽거든요. 이거 강제 한타 네. 억지로 걸어야 돼요. 삼성 입장에서 한점 전사를 해야 되는데 팀이 너무 약하네요. 아, 이런 것도 서로 좀 믿음이 우리 자르반 쪽이 아니에요. 자르반 쪽이 아니에요. 자르반 쪽이 아니에요. 자, 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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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션 먼저 잡혔어요! 아, 큐베디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딜이 무적을 못 잡습니다! 딜이... 자, 결국에 두 명 전사! 자, 그리고 미드 쪽 억세기까지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팀 W! 저항의 비상이 큐베를 직접 저항했습니다. 이거 이제 끝나나요? 경기 마무리 지으려고 가는데요, 팀 W! 957의 상황이 너무 여유로운 체력이라서 네. 이거 좀 어려워 보이죠, 삼성에서 네. 자, 웨이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팀더블이. 이게 다른 라인도 깎아놓을 만큼 깎아놨던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비해도 팀더블 입장에서 뭐 아쉬움이 전혀 없죠. 맞습니다. 이거 뭐 중후반부에 치중된 팀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지금 빠른 그런 공격세와 네. 완벽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더블이. 이게 삼성이 마지막으로 좀 칼을 뽑아보긴 했는데 네. 네. 근데 그마저도 더블링에게 얼굴을 읽히면서 꼬였어요. 원래는 포월 고리를 자르반에게 주면서 이니시에이팅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부적으로 네. 오히려 트리스타나가 먼저 맞으면서 스킬이 꼬였습니다. 그렇죠.
엇박자 잘 막아냈죠. 팀 W 입장에서는요. WE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걸 정확히 네. 알고 있었고 그렇죠. 뭐 미드 강제한 다 해야 된다.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아니면 삼성은 그냥 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잘했던 WE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골드, 만 골드 이상으로 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 WE. 자 이제 미드 쪽과 미드 쪽 억제기 그리고 쌍디 포탑 하나까지도 또 무너뜨린 팀 W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인들 원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는 팀 W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 근처면 앰비션 최적 상황이 이거 아 이러면 오늘 매치 내내 결국엔 자야락하는 힘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뱀픽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 그렇죠. 킬이 탈이기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최강 아니라는 거 W에서 좀 검증 당하는 느낌이에요. 자, 바텀 억제기까지도 그대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W. 네. 자, 포탑을 지켜내기에는 지금 삼성 갤럭시의 전력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야락한도 문제고. 오, 자, 들어가는데요. 아, 무지 강이 떨어지기 전에 드리타를 터졌습니다. 딜은 누가 하죠? 자, 그래도 1대스. 벤을 잡긴 잡았는데. 잡았어요. 드디어 1킬. 엠비전 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쪽에 하나 더. 크라운까지. 크라운. 오? 자, 아. 다섯 끌어냈습니다만. 에이스. 쌍디 보다 무너져 내렸고 넥서스까지 팀 W의 진격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세트의 승리 팀 W가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작다면 작을 수 있고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네. 삼성의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죠. 전반적인 포인트와 뭐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저는 W가 진짜 미친 듯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놀라운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상황을 다 보면서 하는 임로를 네. 그대로 WE가 게임 내에서 풀어나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공격이었어요. 지표대로 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표대로 아무래도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빠른 게임을 만들어내는 팀 WE 정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와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그 초반 실수를 안 하는 게 네. 원래 어느 정도 실수를 하더라도 눕는 걸 잘하던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실수는 WE에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좀 깨달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전입니다. 결승전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경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 W도 더군다나 중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지금 또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팀 W 입장에서 어제 경기 중국 한 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네. 경기마저도 지게 되면은 네. 중국 내에서의 그런 또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팀 W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경기 내적인 그런 모습들 픽에서부터 초반에서부터 중반부까지 후반은 가지도 못했죠. 모든 것들이 팀 W의 예상과 예측대로 흘러갔었던 그런 경기들. 하지만 1대 0입니다. 경기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삼성 갤럭시도 충분한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야락한 네. 조합을 상대로 네. 분명히 트타 탈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타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방금 경기 때 하나도 안 나왔다.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뱀픽 싸움 머리가 굉장히 아파졌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겠죠. 삼성글로시 앞으로 뭐 충분한 두 번째 해야죠. 세트 해야 되니까요. 네. 해야죠. 과연 또 어떠한 극복 방법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자 1대1로 자 두 번째 세트 앞서 나갈 준비를 같이 쭉 쫓아갈 추격을 준비 중인 삼성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두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